2022 월드 테니스 리그 결승전 12월 24일 밤 11시 TVN 스포츠. 떨리는데요. 먼저 8레인 대한민국 수영의 에이스 아이콘 황선우 선수입니다. 예선 기록은 1분 42초 44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황선우 선수가 지난 아부다비 대회 쇼트 코스 자유형 200m 또 금메달이었거든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주의 토마스 드리입니다. 예선 기록은 1분 42초 38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자유형 400에선 동메달을 차지한 선수예요. 다비드 포포비치가 또 한 번 황선우 선수 옆에서 레이스를 이어갑니다. 7레인입니다. 예선 기록은 1분 42초 31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1레인 리투아니아의 다나스 랍시스. 예선 기록은 1분 42초 21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6레인은 미국입니다. 드류 키블러. 예선 기록은 1분 41초 88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3레인 프랑스입니다. 막심 그루세. 예선 기록은 1분 41초 79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자유형 100m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올해는 일본입니다. 마츠모토 카츠히로. 예선 기록은 1분 41초 29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번 대회선 자유형 400에 4등을 한 선수입니다. 4레인 영국입니다. 톰 딘. 예선전 기록은 1분 40초 98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지난 부다페스트 대회 롱코스에서 펼쳤던 대회에서 금, 은, 동메달을 200m 자유형에서 땄던 선수들이 모두 지금 현재 쇼트코스에서도 결선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비드 포포비치와 황선우, 톰 딘 이 세 명의 선수가 지금 올라와 있고요. 다비드 포포비치와 좀 악수를 나누면서 오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황선우 선수는 8레인입니다. 네, 개영 800에서 이미 한국 신기록과 아시아 신기록을 세운 황선우 선수인데요. 네.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아부다비 대회 쇼트코스에서 이 종목에서 1분 41초 60으로 금메달을 땄었고요. 본인의 메이저 대회 첫 번째 금메달을 땄던 바로 그 종목에서 또 하나의 메달을 노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황선우 선수입니다. 출발했습니다. 남자 200m 자유형 결선입니다. 황선우 선수의 출발 가는 속도는 0.65.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초반 페이스 좋습니다. 첫 번째 턴입니다. 첫 번째 턴을 황선우 선수가 가장 먼저 했습니다. 10초 83의 기록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페이스를 처음에 잘 잡아줘야 할 텐데요. 자유형 200입니다. 다비드 포포비치 선수가 옆에 있고요. 지금 4레인 역시 영국의 톰 딘 선수가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포포비치가 먼저 앞서가는군요. 포포비치가 1위였는데 다시 황선우 선수가 역전을 했습니다. 네, 23초 26의 기록으로 턴을 했고요. 감을 때 오른쪽 호흡을 하면서 포포비치 선수를 보면서 하는 페이스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준결선 기록에서는 8명의 선수 가운데서는 가장 좋지 않았던 황선우 선수였는데 지난 기록은 지난 기록일 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황선우 선수 페이스 아주 좋습니다. 예. 오른쪽 호흡을 하기 때문에 올 때는 선수들이 보이지 않는데요. 갈 때 선수들을 보면서 페이스를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절반 지나갔습니다. 절반 동안에 황선우 선수가 세계 기록보다 앞서는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 페이스가 이어지고 있는 황선우 선수입니다. 역시나 1등입니다. 황선우 선수 아주 좋습니다. 25페이스 12초 85의 기록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페이스 아주 좋습니다. 세계 기록보다 앞서고 있는 황선우 선수예요. 151m 정도 턴을 했습니다. 1분 14초 20의 기록으로 턴을 했고요. 마지막입니다. 예. 페이스 조절 잘 해줘야 됩니다. 이 페이스면 가능하거든요. 한번 갔다 오면 황선우 선수 금메달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페이스 너무 좋습니다. 자, 마지막 턴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200m 구간입니다. 네, 지금 25구간 12초 페이스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2위권과 격차를 더더욱 벌리고 있는 황선우. 황선우 금메달, 금메달, 금메달입니다. 황선우 대회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황선우 선수가 대회 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따냅니다. 2년 연속 금메달입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예.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1분 39초 7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대형 800에 이어서 한국 신기록과 아시아 신기록을 한 번 더 세우는 황선우 선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황선우 선수가 물속으로 몸을 날리면 그 족족 모두 기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옆에서 다비드 포포비치 선수도 박수를 보내주고 있는데요. 네. 다비드 포포비치 선수가 은메달인데 다비드 포포비치와 지금 공식 기록 자체가 1초 07이 차이가 납니다. 정말 대단한 모습입니다. 예선전에서 이제 페이스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말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8레인에서 하면 좀 불리한 조건일 수 있는데 여기서 선수들 보면서 페이스를 마지막에 끌어올리는 모습이 정말 대단한 페이스 조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난해 12월 아부다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을 때가 1분 41초 60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기록과 비교하면은 거의 2초 정도를 앞당겼고요. 그리고 2016년도 박태환 선수가 자유형 200, 400, 1500에서 쇼트코스 3관왕을 기록한 이후에 지난해 12월 아부다비에서 황선우 선수가 첫 메달을 딴 한국 선수로 기록이 됐는데 지금 연패를 하면서 2021년, 2022년 200m 쇼트코스에서 자유형 모두 금메달을 따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적인 대회에 나가면 항상 부족한 부분이 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황선우 선수 턴도 굉장히 좋은 선수이고요. 마지막 페이스 조절에 실패한 적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마지막 페이스 끌어올리는 모습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한국 수영의 역사를 새롭게 다시 한번 써내려가고 있는 황선우 선수입니다. 개영 800에서 첫 번째 주자로 나왔던 기록이 1분 40초 99의 기록인데요. 41초대의 벽을 깼다고 생각했는데 39초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황선우 축하해요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That was so fast, wasn't it, ladies and gentlemen? Right. I never thought Biedermann's record was going to be go, but that was so close. What's going through your mind? I feel... It's really, really good. I did it twice champion in 200 meter free. So I'm very happy with the race today. And I told my coach, family, and teammate, thank you. And all of the crowd. Thank you so much for putting on a show like that. Ladies and gentlemen, your new world champion, Wang Zhongwu! 와, 정말 멋졌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전부 다 환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황선우 선수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나올까요? 오, 이안 소프가 나와서 지금 대단합니다. 예, 시상을 하는군요. 이안 소프 선수는 지금 올림픽 다섯 번에 금메달을 차지했던 선수고요. 먼저 톰 딜입니다. 정말 전설적인 선수죠. 네. 이어서 다비드 포포비치 1분 40초 79의 기록으로 은메달이고요. 당시가 이제 이안 소프가 1999년도에 이 쇼트코스 바로 이 200m에서 금메달을 땄었고요. 네. 그리고 황선우 선수가 1분 39초 72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네. 99년도에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던 선수가 이제 시간이 23년이 지나서 시상식을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목걸이를 걸어주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이 금메달 목걸이를 걸어주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의 황선우 선수입니다. 와, 이 세 명의 선수는 정말 계속 라이벌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도쿄올림픽에서는요, 톰딘 선수가 금메달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셋이서 계속 라이벌 구도가 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부다페스트 대회에서는 지금 다비드 포포비치 선수가 금메달이었고요. 또 이번 대회에서는 황선우 선수가 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쟁 구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안 소프 선수는 금메달 5개를 올림픽에 땄었고요.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 400m 이제 금메달을 땄었고 또 2004년도 아테네에서는 200m와 400m 금메달을 땄었습니다. 사실 이 종목에서는 2004년도에 마이클 펠프스 선수도 200m 자유형 쇼트코스에서 금메달을 땄었는데 마이클 펠프스가 쇼트코스에서 땄던 유일한 메달이 바로 이 종목이기도 합니다. 애국가입니다.
네. 수영 메이저 대회에서 이제 올림픽에서는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 하나와 은메달 세 개를 땄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메달을 땄었을 때 애국가가 울려 퍼졌었고 2016년에 박태환 선수가 역시 세계 선수권에서 200m, 400m, 1500m 쇼트코스 3관왕에 오르면서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영 메이저 대회에서 처음으로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나라의 황선우 선수입니다. 2위 선수와 1초 차이가 납니다. 네. 대단합니다.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완벽이라는 말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지 않을 만한 완벽 그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낸 황선우 선수입니다. 자, 이번 대회 황선우, 김우민, 양재훈, 이호준, 또 김서영, 김사나, 문수아, 허연경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우리 8명의 대표 선수들이 출전을 해서 정말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황선우 선수의 금메달도 물론 대단합니다만 사실 한국 신기록이 8종목에서 쏟아졌거든요. 정말 대단한 기록들입니다. 8종목에서 한국 신기록이 깨졌고 같은 개인 종목에서 깨고 이제 단체 대회에서 깨고 계속 반복적으로 한국 그렇죠. 신기록이 깨졌거든요. 네.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네.